문경입니다. 제가 최근에 국내와 해외의 신상 화장품들을 보여드린 영상을 찍었었는데 직접 제 얼굴에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몽독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화장품들 다양하게 활용해보면서 또 오늘은 올해의 트렌드를 살짝 곁들인 그런 꿀팁들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스킨케어부터 시작할게요. 여전히 잘 쓰고 있는 이거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아 하이드로 에센스. 지금 세안만 하고 뭘 안 바른 상태라서 가볍게 수분 충전하는 느낌으로 제가 이거 핀 약간 밑으로 했거든요. 왜냐면 꿍 여드름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사실 진짜 각 잡고 여러분한테 영업하고 싶었던 제품이 있거든요. 바로 요거. 이거 VT의 PDRN 에센스 100. 제가 결친놈이잖아요. 여전히 결친놈인데 진짜 결과 이 광을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되게 묽은 제형인데 화장 전에 발라도 좋고 나이트 스킨케어 할 때도 좋고 이게 수분감을 채워주면서 동시에 진짜 그 속에서 나는 광을 이렇게 뿜뿜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결이 진짜 더 정리가 되고 속광도 정말 잘 나고 있는데 요거를 영업하려고 했더니 웬걸 이렇게 여드름이 막 났다. 사실 올해 피부 표현의 그 트렌드도 내 본연의 피부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그 속광 요런 게 아마 트렌드로 자리가 잡힐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 제품이 딱 그런 피부 표현 연출해주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요 더마펌 세럼 이후로 결친놈이 인정하는 인정따리 에센스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에 요거 오희의 미라클 토닝 글로우 크림 여전히 잘 쓰고 있고요. 첫 번째 통 다 쓰고 지금 두 번째 통 쓰는 거예요. 요 크림 단계에서는 늘 하듯이 요거 스펀지 이용해서 할게요. 이걸 어떤 스펀지를 쓰는지 여쭤보신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올리브영의 그 필리밀리 보면 벌크로 막 50개인가? 이렇게 대용량으로 파는 게 있어요. 그냥 그거 사셔서 이렇게 밀면서 흡수시키면 됩니다. 너무 매끈한 텍스처만 아니면 다 웬만한 건 괜찮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한 번 쓰고 또 여러 번 쓰기는 조금 그래서 어쨌든 가성비 좋은 스펀지를 고르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특히나 저는 여기 코 옆에 여기가 너무 많이 떠서 여기는 더 꼭꼭 눌러가면서 요렇게 결 정리를 한 번 더 해줍니다. 항상 말했듯이 목에도 꼭 제품 발라주고 제가 너무 스킨앤랩 제품만 보여드려가지고 이거 조선미녀 맑은 쌀 선크림 이거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엄청 해외에서 히트를 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반신반의했거든요. 외국에서 히트를 쳤는데 왜 우리나라에선 유명하지 않지? 슬슬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더니 이게 제형감이 엄청 묽은 진짜 수분 선크림이랑 비슷해서 건성이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목에도 꼭 손에도 꼭. 제가 요 바로 전에 올렸던 영상이 제가 요즘에도 꾸준히 지키고 있는 관리 방법 영상인데 거기서 이 목이랑 손에 스킨케어나 선크림 바르는 거를 엄청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아 진짜 그거 꼭 해볼게요. 이런 반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뿌듯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표현으로 넘어갈 텐데 요거는 데이지크의 워터베이 프라이머고요. 저번 영상에서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 존재 몽독자들 이거 안 써보셨다면 한번 꼭 써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 벌써 이만큼 쓴 거 보이시나요? 수분막을 싹 씌워주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답답한 느낌 하나도 없이 뭔가 그 파데가 쫀쫀하게 달라붙을 수 있는 그 베이스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파데 올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코 옆에 이런 요철 같은 부위를 정말 싹 메워줘서 너무너무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메이크업 조금 안 먹는다. 나는 약간 각질 잘 뜨고 요철이 많이 보인다.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괜찮아요. 대신 이런 거는 제대로 흡수를 안 시켜주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으로 좀 흡수를 이렇게 꼼꼼하게 시켜주세요. 사실 제품 하나로만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쭉 썼던 이 이전의 기초 케어들을 하나씩 이렇게 베이스를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속광은 또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베이스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품 하나로 그냥 막 핫도가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겹씩 쌓아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요거 도르지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글로 요거 사용할게요. 요거는 제가 백화점 신상템 소개시켜드릴 때 처음으로 썼던 제품인데 그 이후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도가 커서 요즘 파운데이션은 거의 얘로 정착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웨이크메이크 스파츌러로 얇게 깐 다음에 요거 더툴랩 야들야들한 요 스펀지로 밀착을 시켜줄게요. 요 조합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얇게 발리는데 또 밀착은 탁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 속광을 살린 그런 피부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요 스패츌러에 익숙해지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템이 돼버려요. 제가 피부가 진짜 얇은 편이고 이렇게 핏줄도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드름이 한번 나고 그거를 압출을 하고 나면 그 색소 침착이 정말 오래가는 편이고 심지어 자국도 너무너무 잘 나요. 그래서 뭐 색소 침착, 여드름 이런 거는 진작에 포기했고 그래 그런 거는 약간 이런 메이크업으로도 가려줄 수 있으니까 나는 더 결에 집중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옛날부터 좀 더 이런 결에 더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루나의 롱래스팅 팁 컨실러 0.5호 포슬린 컬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팁이 컨실러 그냥 바로 냅다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발랐던 이 파운데이션 살짝 남아있거든요. 그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믹스를 한번 하고 올리면 조금 더 제형이 섞이면서 살짝 더 촉촉해지거든요. 이 상태로 올려주면 조금 더 밀착감 있게 올릴 수가 있어요. 파데가 이게 꽤나 커버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살짝만 꾸덕하게 올려야 될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지방시 저번에 보여드렸던 파우더인데 이것도 사용방법 더 자세하게 보여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뚜껑에 저는 보통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으면 여기에 이렇게 가루들이 싹 나와요. 빳빳하지 않고 좀 힘이 없는 매갈이 없는 그런 애로 비벼 비벼 털어서 양조절. 이게 되게 수분감이 있는 그런 파우더거든요. 말했듯이 오늘의 피부 표현은 광이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헤어라인, 턱, 요런 눈썹 요런 데 있죠. 그런 데만 가볍게 쓸어주고 광은 거의 죽이지 않을게요. 놀라셨죠? 저 평소에 다 죽이는데. 그리고 여기 눈썹은 해줘야 되고 다음에 여기만 딱 한 번씩 눌러줄게요. 팔자. 여기는 사실 유분이 보이면 약간 화장이 지저분해 보이는 곳이라서 인중, 다음 눈두덩이까지만 하고 이렇게 아주 가볍게. 근데 요 지방시 파우더도 진짜 딱 오늘처럼 나 겉으로 보이는 유분기만 싹 걷고 안에 있는 이 광은 살리고 싶다 할 때 요 정도 수분감이 느껴지는 파우더를 사용을 하면은 너무 과하게 안 잡히기 때문에 딱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자주 쓰는 요거 페리페라의 브이쉐딩 그레이시 쿨 컬러로 가볍게 쓸어줄게요. 이 쉐이딩은 정말 그냥 입체감을 살짝 살려준다 느낌 정도로만 지나가고 과하게 하지 않을게요. 이러면 기분이 너무 좋다니까요. 이렇게 바닥이 똑 뚫리면. 그래서 이걸로 가볍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싶어서 너무 일자로 이렇게 콧대를 세우지 않고 코끝이랑 여기 눈썹 밑에 여기 정도만 살리게 갈게요. 그다음 가장 진한 컬러로 여기 밑에 한 번씩만 더 싹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눈썹으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에스쁘아의 더블오 펜슬 6호입니다. 눈썹에 트렌드라는 거는 사실 저는 트렌드에 따라서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 눈썹이 저는 사람의 이미지, 인상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내 모양은 내가 가장 내 얼굴에 잘 어울린다 유지하되 뭐 결을 살려본다거나 아니면 컬러를 살짝 바꾼다거나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일자 눈썹이 유행이래요. 갑자기 저처럼 아치가 잘 어울린 사람이 일자로 바꾼다거나 그거는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기존에 한번 색상을 그 엔트로피 제품으로 블리치 제품? 그걸로 한번 빼두니까 컬러들을 조금 연한 걸 써도 굳이 색깔 맞출 필요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간은 쿨과 뮤트 그 사이로 갈 거라서 너무 브라운 컬러보다는 이렇게 조금 뮤트한 컬러로 눈썹을 잡았고요.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보다 블러셔가 조금 더 메인이 되니까 블러셔를 먼저 할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거 비오브의 치크 팔레트 로즈 가든 사용을 할게요.
이 블러셔 스펀지가 전 너무 좋아서 심지어 이거 지금 한 5개 더 있어요. 많이 구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이 컬러부터 시작할게요. 젤리 블러셔. 이렇게 묻힌 다음에 넓게 오늘은 갈 거예요. 코 밑으로 절대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눈 밑 가까이. 컬러가 우선 너무 예쁘고 무엇보다 진짜 모공을 싹 메워줘서 지속력이 정말 오래 가거든요. 올해는 이런 피치 퍼즈가 올해 팬톤 컬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로즈톤, 좀 예쁜 코랄, 피치 이런 컬러가 당연히 유행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이 로즈가든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그 무드에 좀 잘 맞는 컬러 구성인 것 같긴 한데 코끝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베이스로 이렇게 가볍게 1차 깔고 옆에 있는 이 컬러가 조금 더 웜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볼 앞쪽에 한 번 더 깔아줍니다. 그리고 저는 관자놀이 여기 옆에까지 올라가줍니다. 이 위에 프레스트 타입을 사용할 건데 좀 더 이 피치 퍼즈에 좀 더 가까운 컬러가 이 살짝 더 웜한 느낌의 이 컬러거든요. 한 번 더 올려서 지속력을 확 끌어올려주고 조금 더 뽀용한 필터 씌운 느낌을 내주는 거예요. 뭐 아이는 제가 진짜 고민을 했던 게 이번에 이 에뛰드에서 새롭게 이 MBTI 팔레트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너무 이 신박한 아이디어에 바로 구매를 갈겼는데 제가 구매한 거는 이 가장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아이라는 팔레트랑 이거는 조금 더 쿨한 모브 컬러 이건 아이잖아 라는 컬러인데 오늘은 이거 한번 사용해볼게요. 근데 너무 쿨한 진짜 이 보랏빛 가득한 느낌은 좀 오늘 메이크업에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조금 그중에서도 좀 마일드한 걸로 사용을 할게요. 재밌는 게 이렇게 팔레트만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이섀도우가 2구짜리가 또 딸려와요. 그래서 얘를 안에를 쏙 빼면 원래 기존에 여기 팔레트 있는 요 밑에 두 자리죠. 얘랑 갈아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다. 요게 약간 포인트 같고 먼저 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드러운 베이스 컬러. 먼저 이렇게 거의 컬러가 안 보이는데 은은하게 또 이 화사한 바탕을 만들어줘서 꼭 베이스 작업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약간 핑크빛이 때 약간 눌려있는 이 핑크톤을 사용을 할게요. 진짜 은은하게 표현돼가지고 발색을 좀 많이 해도 전혀 뭐 진하거나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네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신상 나올 때마다 써보는 요 느낌? 여기 옆에 요게 혹시 거슬리셔도 제가 맨 마지막에 일부러 이거 커버하려고 냅두고 있거든요. 조금 혜리님 해주세요. 그다음에 요거 바로 옆에 있는 약간 말린 장미빛 컬러랑 요 바로 밑에 있는 쉬머한 이 브라운 톤을 섞어서 가볍게만 지나갈게요. 오늘은 화려하게 하지 않는 게 포인트. 대신 저는 눈 앞이 살짝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 눈만 좀 트여줄게요. 또 반드시 언더도 같은 컬러로 이렇게 정말 가볍게만 음영을 올려주고 방금 썼던 요 브라운 컬러 있죠? 얘로 언더에 음영 한 번만 더 줄게요. 이 언더를 꼭 삼각존도 그려주고 좀 라인을 따라서 언더 점막을 진하게 해줬을 때 눈이 조금 더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음영을 한 번 더 주고 언더 하이라이터는 여기에 딱 아주 눈에 띄는 요 굉장히 하이라이터 존재감 뿜뿜하는 애교살 컬러 하나 있거든요. 이거로 그릴게요. 이렇게 가볍게만 해주고 또 이번에 제가 진짜 고민을 했던 게 제가 최근에 계속 노베브 그 듀얼 아이라이너 너무 좋아했잖아요. 거의 진짜 제 인생에 한 20통을 넘게 쓴 이 클리오의 샤프소 심플 라이너. 드디어 새로운 컬러가 나오고 약간 외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컬러 사용을 해볼까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 바닐라 베이지. 바닐라 베이지가 이렇게 부드러운 컬러인데 이거 애교살 밑에 그림자 넣는 용도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주 얇게. 이렇게 하면 웃기니까요. 한번 브러쉬로 라인을 풀기. 오호. 저 요게 너무 궁금했어요. 애쉬 브라운. 브라운인데 약간 애쉬야. 오늘 아주 딱 맞아. 점막 한번 채우고 이 샤프소 심플은 항상 느끼지만 진짜 무난하게 손이 많이 가는. 왜냐면 발림성도 너무 부드럽고요. 컬러도 진짜 데일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진짜 스테디셀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아쉬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요게 아주 진한 그 아이라이너 풀어주는 컬러가 없네요. 문자들 저 조그만 꼼수를 사용을 해서 요 최애 아이 팔레트랑 같이 오는 요 2구짜리에 이 완전 진한 제가 방금 사용했던 요 브라운 컬러를 한 70, 얘 30으로 살짝만 섞어서 아이라이너 풀어줄게요. 왜냐면 이걸 쓰기에는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방금 그렸던 아이라이너 풀어주는 용도로 요 작업을 꼭 거쳐야지 한층 더 이 연결감을 주면서 메이크업이 조금 잘하는데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언더도 한번 같이 넘어가고 환승 뷰티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완전 미세면봉. 왜냐면 요게 끝에가 살짝 뭉툭해요. 그럴 때 요걸로 끝을 쏙 잡아 올리면 아주 말끔해지면서 끝이 날렵한 이런 아이라이너가 완성이 됩니다. 사실 제가 노베브를 사용할 때는 거의 그냥 항시적으로다가 그 붓펜 아이라이너로 끝꼬리 한번 빼주는데 오늘은 요 느낌으로 그냥 가볼게요. 슉. 제가 진짜 신기한 거 말씀드리면 저는 혼자서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메이크업 할 때 완성도가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더 뭔가 꼼꼼하게 하고 해서 그런지 좋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영상을 찍는 날에 보통 제가 낮에 촬영을 하니까 저녁에는 보통 약속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로 메이크업 잘 된 날 나가면 따로 뭐 준비하고 나갈 필요도 없고 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요, 원큐에.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영상 찍는 날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포인트 아닌 포인트는요, 제가 아까 발랐던 이 블러셔 있죠? 이 위에 패스트 타입을 찝어서 눈 아래에다가 연결감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블러셔 눈 밑에까지 발라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그래도 블러셔를 바를 때 여기 눈 바로 밑에까지 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눈 밑 언더 한 번 더 지나가면 블러셔랑 연결감도 생기면서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주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은 속눈썹 붙이지 않고 마스카라만 해줄게요. 바짝 집어 올려주고 이런 스크류 브러쉬 있죠? 이걸로 눈썹 결을 한번 정돈을 해준 다음에 마스카라를 올리면 조금 더 깔끔하게 올라가서 진짜 난 한 끗 차이를 또 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씩 추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어려운 거 아닌데 조금 더 퀄리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팁 알고 계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요거 클리오의 킬래쉬 마스카라 깔끔 픽싱. 이게 그냥 아주 무난하면서 그렇다고 좀 끈적이지는 않는 마스카라거든요. 그래서 가닥 속눈썹 이렇게 쪽집게로 붙여가지고 연출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저처럼 속눈썹 모를 좀 더 풍성하게 보이고 싶은데 깔끔하게 표현하고 싶다, 과하게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만한 데일리 마스카라예요. 아까 말했듯이 오늘 저는 메인이 이 블러셔, 피부 표현 립이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은 그냥 너무 이렇게 각 잡고 하지 않는 선에서만 끝낼게요. 마스카라까지 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하이라이터. 오늘은 이거 로라메르시에 제가 저번에 스테디셀러 제가 대학생 때부터 써왔다는 그 하이라이터로 한번 연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하이라이터 브러쉬도 이렇게 후들후들한 이런 느낌의 브러쉬를 선호를 하고요. 제가 아까 피부 표현 말씀드릴 때 이미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좀 속광이 나는 이런 피부 표현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터도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컬러를 좀 사용하는 게 유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여기 앞에 조금 많은 영역을 발라서 진짜 속에서부터 광이 뿜어나오는 것처럼 표현을 해줄게요. 여기 앞볼 이런 데에다가 싹 올려주면 사선으로 넓게 광대를 이렇게 바르는 하이라이터는 저처럼 옆광대가 살짝 있으신 분들은 그거대로의 매력은 있겠지만 앞볼에 바르면 조금 더 옆광대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앞볼이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단점이 보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코 여기 끝이랑 여기 중간 그다음에 이마도 조금 넓게
그래서 요거 발라주면 예쁘게 요렇게 광이 난다. 이게 전혀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뭔가 내 피부 속에서 나는 광같이 요렇게 만들어주는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아주아주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조그만한 요 브러쉬로 제가 아까 여기 애교살 좀 충분히 제가 원하는 만큼 이 하이라이터가 안 살아서 여기도 한번 살려볼게요. 완전 빡 올라왔어. 빡! 그리고 여기 눈 앞꼬리를 위로 올라가지 말고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인중도 아주 마음에 들어. 버샘 컨실러 펜슬로 여기 옆에 이 미쳐버리겠는 이 친구 가려주고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립을 들어갑니다. 먼저 요거 하트퍼센트의 크리미 핑크. 제가 이거 좋아하는 제품이죠. 이걸로 먼저 오늘은 약간의 그 토끼 혀 립. 요즘에 또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글로시한 타입. 이 탕후루 느낌의 립은 계속해서 유행이 될 것 같아서 또 이런 오버립 있죠, 연출. 이거는 아마 계속해서 좀 니즈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거 하트퍼센트 이건 오트베이지. 조금 도톰하게 내려와줄게요. 이렇게나 오버립을 제가 하고 다닐지 그 꿈에도 몰랐어요.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도톰하면 뭐 만족스럽다. 뭐 더 그래야 될 필요 있나 했는데 있더라고요. 특히 그 탕후루 재질의 립을 딱 올렸을 때 두툼한 입술에 올리니까 그 희열감이 훨씬 좋아요. 입술이 갑자기 두 배가 됐죠.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진짜 그 토끼 혀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감과 제형감이라서 요거를 바를지 아니면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발랐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지금 바를까 말까 고민 중인 에스쁘아의 칠링칠링이라는 컬러예요. 근데 왠지 오늘은 그 피치 퍼즈라는 올해 팬톤 컬러에 맞게 너무 핑크보다는 조금 더 이런 코랄 빛이 들어간 가미된 컬러를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여전히 얘를 코랄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핑크에 가까운 컬러긴 하지만 조금 더 웜한 느낌이 있어서 얘로 가볼게요. 근데 얘도 토끼 혀림 맞는 것 같아요. 컬러가 직접 발라보니까. 안쪽에 한 번 더. 딱이다.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 느낌이 싹 연출이 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올해의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신상품으로 잘 녹여낸 그런 메이크업이 된 것 같은데 토끼 혀립부터 피부 표현, 그냥 블러셔 위치까지 좀 요즘 느낌으로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성공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헤어도 하고 옷까지 싹 다 입고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메이크업 무드에 맞게 헤어랑 옷까지 싹 다 입었는데요. 어떤가요? 전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딱 의도한 대로 메이크업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조금 희열을 느끼고 있는 중인데 몽독자들도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매 영상마다 머리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 거 혹시 느끼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조금 다르게 하지 하다가 이렇게 얇게 웨이브를 넣어봤는데 좀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 너무 이 메이크업 무드를 망치지 않는 딱 그 적절한 선인 것 같아서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트렌드 살짝 맛보게 하면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들을 직접 얼굴에 발라보는 이런 메이크업 영상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